유튜브나 네이버 TV에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들 때 배경을 지우고 인물을 돋보이게 하고 싶을 때 저는 포토샵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니어봄TV 장혜영입니다. 오늘은 유튜브나 네이버 TV를 운영할 때 미리 보기 이미지, 즉 썸네일을 만드실 때 깨끗하게 인물만 돋보이게 하고 배경은 없애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근데 포토샵을 못한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포토샵은 못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PC에서도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경을 없애는 초간단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인터넷을 들어가 주세요. 저는 크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색에서 remove.bg, remove.bg를 검색을 해주세요. 그러시면 remove.bg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쪽을 클릭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리무브 이미지 백그라운드 프리 무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URL 주소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사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찍어놨던 이 사진에 배경을 지우고 싶어서요. 사진을 선택을 하고 네, 2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배경이 깨끗하게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배경을 지우는 걸 눕기 따기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배경이 지워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일단 다운로드 받고 파일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인. 인물만 깨끗하게 추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PC에서만 가능한가? 아니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네,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갈 텐데요. 이게 네이버로 들어가셔도 되시고, 이게 기본적인 인터넷으로 들어가셔도 되시고, 구글로 들어가셔도 되십니다. 네이버로 들어가 볼까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검색에 똑같이 remove bg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돋보기, 네,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눌러주시고요. 다 똑같은 화면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Select a photo 눌렀습니다. 파일을 선택을 하고요. 이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열기. 자, 진행이 되고 있고 1초, 2초. 네.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출이 됐고요. 다운로드.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내 파일에 들어가서 이미지 다운로드에 있는 것 같아요. 자, 볼까요? 네, 이렇게 배경이 깨끗하게 지워진 인물 사진이 추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 몇 초 만에 배경은 사라지고 깨끗하게 인물 이미지만 남는 거 보셨죠? 잘 활용하셔서 예쁜 썸네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봄TV 장혜영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니어들의 소통 채널 시니어봄TV를 계속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관련 영상도 봐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싱그러운 하루 되세요. 안녕.